운전을 시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 강사 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면허 취득 후 운전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많이 힘들고 두려우시죠? 오늘부터 이 쇼리가 그 방법을 차근차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명 초보 탈출 매뉴얼, 그 첫 번째 시간 시트 포지션 맞추기입니다. 모든 운동은 좋은 자세에서 출발합니다. 좋은 자세를 해야 운동 실력도 늘고 좋은 기술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자세로 운전을 시작해야 실력도 향상되고 장시간 운전을 해도 운전에 의한 피로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시트 포지션 어떻게 맞추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까?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운전을 갓 시작하시는 초보분들을 위한 영상이니까 중년자분들은 이 영상을 패스해 주셔도 무관하겠습니다. 시트 포지션을 한번 맞춰볼 건데요. 자, 시트 포지션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높이 조절. 첫 번째, 높이 조절부터 먼저 합니다. 두 번째, 앞뒤 조절. 세 번째, 등받이 조절. 이렇게 하시는데, 자, 차에 타시면 편안하게 등을 기대고 이렇게 앉습니다. 그럼 시트가, 세팅이 맞춰져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안 맞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처음 이제 맞춰야 되는데, 자, 허벅지를 편안하게 다리를 이렇게 90도보다는 약간 접혀지게 이렇게 세웁니다. 편안하게 앉았습니다.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내 무릎이 이 핸들 하단 부분하고 띄워져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허벅지가 굵으신 분들 있고 어떤 분들은 허벅지가 얇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높이 조절 장치가 되어 있는 차들이 있죠. 이때 자, 주먹 있죠. 주먹을 이렇게 짓습니다. 이게 이렇게 이 상태로 주먹을 편안하게 얹었을 때, 허벅지 위에 올렸을 때 내 핸들 커버랑 요만큼 떨어져야 돼요. 너무 올라가서 주먹이 안 들어갈 정도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정도까지 되면 안 되고, 이렇게 편하게 냈을 때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해서 높이 조절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내리시면, 자, 여기 좀 약간 헐렁할 것 같으면 좀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됐죠. 이렇게, 자, 다 내리는 분도 있을 거고, 하나 둘 셋 넷 올리시는 분도 있을 거고, 키가 작으신 분들은 좀 더 올려주시는 게 낫겠죠. 네,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제 앞뒤 조절을 할 거예요. 앞뒤 조절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자,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브레이크에 발을 얹는데, 자, 브레이크를 얼마큼 얹냐면, 신발 앞끝이 브레이크의 끝을 약간 넘어서, 한 1cm 정도 넘어서 뒤꿈치는 땅에 두고 이렇게 앉습니다. 이 상태에서 핸들 하단 커버와 내 무릎 정강이하고의 주먹이 이렇게 하나 들어갈 정도로. 가끔 이렇게 바짝 붙이시는 분들이 있죠. 이렇게 바짝 붙이면 여기 무릎을 다칠 수가 있어요. 차가 급브레이크나 충돌이 있었을 경우 내 무릎이 나갈 수 있습니다. 너무 또 뒤로 불면, 네, 멀면 이게 나중에 브레이크 밟을 때나 엑셀 밟을 때 발이 멀어서 불편할 수 있어요. 이때는 이제 앞뒤로 당기셔가지고 핸들 하단 커버랑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네. 요렇게 맞추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뭐, 하여튼 요 정도가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는 핸들, 이제 등받이 조절을 해야 되는데, 등받이 조절은, 자, 내가 등을 편하게 기댄 상태에서요, 엉덩이를 쭉 뒤에 끝에 붙이시고, 편하게, 그 다음에 머리를 헤드레스트 있죠? 헤드레스트와 한 5cm 떨어지게, 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대고 있으면 안 돼요. 살짝 이렇게 떼웁니다. 살짝. 헤드레스트를 살짝 떼우셔가지고 이 상태에서 손을 쭉 뻗습니다. 쭉 뻗어서 최대한 쭉 뻗었을 때 내 손이, 자, 보면 팔목이 여기 금거져 있는데 보이죠? 여기에 핸들이 딱 들어가게끔 이렇게. 근데 약간 제가 앞으로 몸을 숙였어요. 그러면 조금 멀다는 얘기예요. 그럼 살짝만 앞으로 당깁니다. 아. 그래서 딱 당겼을 때, 자, 이렇게 딱 걸치게끔 그러면 내 손을 한번 핸들을 9시하고 3시를 잡아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팔이 120도에서 130도 정도 나오게끔, 요렇게 나오게끔, 팔이 나오게끔, 그래 나중에 핸들링을 했을 때 팔이 불편하지 않아요. 요렇게. 그래서 자, 핸들 하단 부분하고 내 무릎하고 주먹 하나, 요렇게 주먹 하나 들어가게 해주시고요. 90도로 이렇게 발을 편하게 했을 때
두 번째, 브레이크에 발을 얹고 앞 조절했을 때 핸들 하단 커버랑 내 무릎 전강이랑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로. 그리고 등받이는 내가 조절을 해서 손을 쭉 뻗었을 때 쭉! 주먹 쭉 뻗었을 때 핸들 보이죠? 윗부분이 내 여기에 딱 걸치겠고. 여기 손목 때리기 많이 하시죠, 여기? 여기에 딱! 들어가기. 그렇게. 그렇게 하면 시트 포지션은 가장 이상적으로 잘 맞추셨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 네, 봤을 때 다리를 편하게 브레이크 걸렸을 때 대충 한 120도 나오죠. 허리하고 내 이 엉덩이 쪽하고는 한 90도가 딱 나오게끔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 그리고 이제 헤드레스트가 중요한데, 헤드레스트를 가끔 너무 높이 올리거나 너무 내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헤드레스트의 끝과 내 머리의 끝이 일치하면 제일 좋아요. 이 헤드레스트는 사고 났을 때 내 목을 보호하는 장치예요. 근데 이걸 너무 높게 올리셔버리면 내가 머리에 충격이 가면서 목이 꺾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헤드레스트의 위에 끝선이랑 내 머리의 끝선이 일치하게끔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시트 포지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첫 운전 하시기 전에 의자부터 편안하게 맞추는 연습부터 하시고 이제 운전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더 좋은 영상으로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육해 상쾌 통쾌한 운전강사 휴레스입니다.